네,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랑 되게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입니다. 모트렉스라는 회사이고요. 네. 테마는 같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. 차량용 반도체고 자율주행 관련 테마. 이제 이쪽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. 요즘에 제가 계속 보는 것들은 똑같습니다. 별로 재미없는 구간에 있고, 지금 딱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, 이런 자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이런 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, 주식 이제 막 경력이 얼마 안 되고, 한창 상승장을 많이 겪었던 분들한테는, 이 종목 과연 움직일까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만큼 좀 재미가 없는 구간에 좀 있는데, 모트렉스 현재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. 작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작년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올해 부지런히 빠져가지고 올해 8,500원에서 5,500원까지 빠졌습니다. 거의 한 40%, 30%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6,000원대에서 한 진짜 3월과 4월, 그냥 한 달이 넘는 동안 큰 변화 없이 움직여주고 있고요. 테마는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텔레칩스와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과 차량용 반도체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은 자율주행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ADAS 이제 운전 보조 장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생산도 같이 좀 하고 있고요. 네, 현대차의 부품을 유통하기도 하고 이제 IT와 융합된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좀 개발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차량 안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IT와 좀 접촉을 하고 차는 이제 알아서 굴러갈 수 있게 할 거고 나는 이제 차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? 차 안에서 조금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?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인포테인먼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면 다 자율주행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가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지금 많이 빠져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고요. 많이 빠져있는 만큼 부담도 별로 없을 겁니다. 보자마자 지금 사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자율주행 테마도 적용이 좀 되고 있고 실적이 사실 별로 안 좋았는데 작년에 좀 그나마 이제 영업 관련돼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매출액이 조금 더 커져가는 부분 그냥 감사보고서에서도 주요 부분은 거의 다 패스를 된 만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정말 욕심낸다라고 하면 신고가까지도 볼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 공략하기에는 이제 목표가는 오늘 지금 6,000원 내외, 6,000원쯤에 매수를 좀 들어가셔가지고 10%좀 넘는 6,900원 정도 이전에 있었던 재미없는 구간입니다. 6,9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요. 여기 지지부진하고 다시 좀 저가를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시는 신호가 5,300원에서 올 겁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0% 정도 되는 5,3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